이번에 할 게임은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입니다. 작년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서 한국 서버에 외국인들이 잔뜩 와서 진짜 NPC가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게임인데 점차 인기가 사그라들고 시즌2가 됐습니다. 저도 이 오픈 첫날부터 해서 만렙 찍고 스토리까지만 나온 데까지 다 보고 제 게임을 삭제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한번 해서 만들어서 해볼까 합니다. 시즌2로 뭐가 다른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서버가 여러 개가 있는데 보니까 서버 통합이라는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는 엄청나게 이제 붐빌 때 했었으니까 이번에는 원활하게 할 수 있겠네요. 실리안이란 데서 했었나 보네. 아, 여기 화면은 옛날이랑 같은 것 같네요. 캐릭터가 없는데 여긴가요? 아, 워로드. 열심히 키웠던 캐릭터죠. 어디 만들어 볼까요? 점핑 성장은 뭐지? 익스프레스 캐릭터를 만들어 보세요. 아, 이거 만렙 캐릭터를 준다네. 아, 나 이거 만들기 싫은데. 아브렐 슈드? 어, 만들 수 있네. 아, 이렇게 나오네요. 전에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만렙 콘텐츠는 진짜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키우는 과정이 엄청 재밌더라고요. 막 스토리도 그렇고 되게 화려하고 되게 재밌게 즐겼었는데 그때 이제 전사에서 워로드로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건랜스라고 하더라고요. 창이랑 총이 합쳐진 뭔가 대포 같기도 하고요. 이 무기와 방패를 들고 싸우는 캐릭터인데 그 당시 아마 유일한 탱커였을 겁니다. 혼자 탱킹을 막 하면서 딜도 굉장히 센데다가 이 게임에서 이제 무조건 적의 공격을 굴러서 피해야 되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무적도 있고 방감도 있고 보호막도 있고 해서 바로 그냥 맞대를 넣어서 딜도 엄청나게 잘 넣었던 캐릭터로 기억을 합니다. 멋있죠? 이번에도 전 전사로 키울 건데 좀 볼까요? 어떤 캐릭터가 있나? 마법사네. 이 게임은 성별 정하는 게 없더라고요. 서머너는 소환하고 뭐 마법사 노래 부르는 거겠죠? 아, 레벨 10이 되면 정하는 거야? 이공사, 뭐 창술사. 무슨 아이언맨 같은 직업이 있던 것 같은데? 이건가 보다. 총, 대포, 화살. 이건가 보다, 아이언맨. 이게 시즌2에 생긴 직업이라고 합니다. 아이언맨 같지 않은데? 아이언맨이다! 아, 이렇게 변신하는군요. 아, 근데 제 취향은 아니네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거는 제가 할 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했을 때가 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작년에. 할 만큼만 하고 빼서 일단 오늘 이번 시간에 홀리나이트라는 게 있네. 이거는 검이랑 방패인가 보죠? 아, 막 찌르고 디스트로이어 망치죠. 저는 디스트로이어를 할까 했는데 이번에 버서커로 한번 할까 합니다. 버서커가 약간 이제 대표적인 캐릭터로 보이기도 하고요. 처음 화면에 딱 나왔죠. 버서커로 가겠습니다. 이게 그나마 초록색이네. 아, 초록색이 별로 없네요. 또르바킴으로 갑니다. 오, 강해 보이죠? 와, 10레벨 전직이면은 예전에도 이걸로 봤겠네, 이렇게. 아유, 화려하죠? 되게 검은색이네요. 저 오크처럼 초록색으로 만들었는데 막상 만들고 나니까 검은색이 됐습니다. 오, 거의 문 열어주네. 아, 뭔가 별론데?
신들었으면 후딱이라서. 아, 유저 없는 것 봐. 와, 정말 좋다. 클린하다. 오픈 첫날에 했을 때 진짜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진짜. 아, 얘네는 이렇게 밖에 악마들이 많은데 투기장에서 왜 싸우고 있던 거지? 밖에서 싸우면 되는 거 아닌가? 빙절의 신, 빙신 있네. 어서 빙결의 정수를 제단에 올리게나. 아, G를 누르면 먹어지는 건가? 이제 예를 갖추어 맞이하게. 빙결의 신은 시리우스님이시네. 그냥 석상 아니야? 오! 멋있어. 드디어 찾았군. 사이를 얼어붙게 만든 신의 선물을. 엉덩이. 근데 스케일이 너무 크지 않나요? 처음부터? 아니, 저 덩치로 수천만 년을 기다린 녀석을, 수천 년을 기다린 녀석을 튜토리얼에서 끝내? 운명이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했군요. 오랜만에 에어컨이나 틀어야겠다. 방금방금 덥네요. 밖은 시원한데. 여기는 트리시오. 모든 걸 지켜볼 수 있는 세상의 끝. 나의 운명을 미리 살펴봅니다. 아, 직업 선택 화면입니다. 체험하기를 하고 정하나 보네요. 다 체험해봐야겠다, 그럼. 그럼 지금까지 썼던 스킬이랑 같네. 이건 뭐야? 뭐가 다른 거야, 그럼? 그냥 지금까지 있던 캐릭터잖아. 아, 맞아. 이런 거 있었다. 이게 다야? 다른 스킬 없어? 이건 뭐죠? 폭주 게이지가 쌓이면 Z를 눌러 폭주할 수가 있다. 어, 몬스터 소환 있네. 분노가 찼습니다. 보스 한번 소환해볼까? 분노가 있으면은 폭주 상태가 돼서. 오, 뭐가 다른 거죠? 빠른 것 같다. 엄청 빠른 것 같다. 그쵸? 어, 멋있어, 멋있어. 어, Z 누르니까 스킬 썼습니다. 아, 분노 상태에선 스킬 또 쓸 수 있구나. 엄청 빨리 던다. 그거네, 바바리안, 그거네, 디아블로 3 분노 그거네요. 뭐, 워로드도 일단 한번 보긴 하죠. 저의 그 체에케 출신입니다. 이 녀석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 맞아, 이거 이렇게 막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여기 있는 게이지를 사용하는 거였나? X하면 날라가서 떨어지는 거. 이렇게 막 끌고 오고 뭐 이렇게 때리고 막 이렇게. 어, 맞아, 이렇게 있었습니다. 야, 되게 저는
건렌스라 그래서 건렌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별로일 줄 알았는데 되게 타격감도 있고 직업이 재밌었어요. 되게 즐겁게 했었습니다. 저번에는 끝날 때까지 막 난리치죠 아주 방패로. 그리고 X하면은 떨어지는 거, 이것도 엄청 좋고.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망치맨, 망치맨은 기술이 뭘까요? 아, 망치맨이 왠지 내 취향일 것 같은데? 아, 세게 때리기. 세게 때리기 2. 어, 뭐야? 이건 뭐야? 뛰어서 세게 때리기. 어, 뭐가 생겼네? 한번 써보자. 아, 쓰는 동안 데미지를 흡수하는구나. 와, 되게 신기하네. 아, 이게 차야지만 흡수가 되나, 혹시? 아, 중력보호막이라는 게 생긴다고 하네요. 이거랑 또 소환해봐, 다 막 소환해봐. 돌 같은 거 던지는 것도 있고. 아, 풀스윙. 어, 무슨 마법사 같다. 이렇게 쌓이면은 이걸 하면은 보호막이 생겨있는 상태. 어, 제 취향 아닙니다. 어디 볼까? 어, 얘는 진짜 칼 한 손 것만 휘두르네요? 어, 되게 열심히 휘두릅니다. 뭐 귀족처럼. 칼질? 찌르기? 어, 되게 잘 찌른다. 그냥 말 그대로. 방금 뭐였을까요? 오, 뭔가 약간 성스러운 기술 쓴 것 같죠? 뭔진 몰라도? 아래쪽 노란 기술은 어, 에너지파. 번개, 번개, 번개. 이건 뭐야? 신성 폭발. 아, 와, 엄청 길다 손질. 아, 방어막이다. 방어막이죠 이거. 어, 되게 평타를 멋있게 때리네. 그쵸? 어, 근데 되게 속도도 빠르고 의외로 손맛이 있네요. 이건 뭘까요? 뭔 소린지 모르겠다. 아, 이거 밑에 있는 걸 쓸 수 있는 건가? 아, 그렇네. 아, 범위가 증가하는 거네. 검 기술 강하네. 그쵸? 범위 증가했습니다. 올, 보스 나와봐. 시간 제한 있네. 뭔가 엄청 센 것 같은데? 그만 써봐. Z 한 번 더 누르면은 어. 아, 다시 채울 수 있고. 근데 꽉 차야지 쓸 수 있나 보다. 됐다 됐다. 몬스터 소환하고 신성한 오라. 이게 오라 상태야? 뭐가 사는 거야? 아, 주는 피해가 증가하고. 아, 슈퍼하머 상태가 된다. 아, 그렇구나. 이거는 데미지가 상승하는 거고, 이건 약간 이제 동료 도와주는 거네요. 뭐 이런 직업입니다. 아, 워로드는 뭐 일단 했었으니까 논했는데, 어, 일단은 네 명 중에는 워로드가 굉장히 제 취향에 맞긴 하네요. 되게 멋있게 싸우기도 하고, 터프하게. 홀리나이트는 되게 빠르게 때리고, 이제 마법 공격 같은 것도 좀 하는, 약간 쌍두형 같은 느낌으로 싸웠고요. 어, 디스트로이어는 저는 필살기 같은 거 쓰면은 세게 막 때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약간 그런 건 아니고 때릴 때 보호막이 생기는 약간 좀 안정성이 올라가는 기술이네요. 의외로 버서커는 막 화나면은 빨라져가지고 막 때리는 거였죠. 버서커 좀 마음에 드네요.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이거 시즌1이랑 스토리가 같나보네. 저 이 녀석 보니까 기억났습니다. 실은 저도 아크를 찾아 순례 중입니다. 이 마을에 아크의 비밀이 담긴 석판이 있다고 해서
가보는 중이었거든요. 와, 그래픽 되게 좋다. 잘 됐네요. 저와 함께 가시죠. 자, 마을에 거의 다. 디빌리티보다 좋은 것 같은데? 진짜로? 디빌리티 정도인 것 같다, 딱. 그쵸? 디빌리티 2 그래픽이 꽤 괜찮았기 때문에. 하트. 근데 영상으로 봤는데 길이 없는데 어떻게 어디지? 막 없는 길로 들어가서 먹는 걸 봤거든요 내가? 그런 거 같았는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오 진짜 있다 진짜 있어. 너무해. 와 뭐야 이게. 너무 싫어. 와 너무 싫어. 좀더도 잘 차는 기술인데. 습격 받는 레오나트. 아름다운 레오나트 불 받아 됐고요. 바르트님. 뭐지? 어, 나 구경만 하네? 길도 비켜주고. 이따위 힘으로 덤벼들다니. 가소롭고. 대체 이곳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어떻게 이런 힘을. 네 녀석 대란이었나. 예상밖의 전기로. 뭐 아쉽지만 오늘은 물러가는 게 좋겠어. 또 보게 될 거야. 전 대란입니다. 악마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그보다도 마을 사람들이 걱정입니다. 알트 V. 어, 점프도 한다. 오야메코는 완성되었다. 오야메코는 완성되었다. 스도카군요. 위험하니 뒤로 물러나세요. 열일하죠? 솔직히 주인공인 제 캐릭터가 하나도 하는 게 없네요. 용병이야, 용병. 다행히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야, 맵 예쁘다. 소금 사막이라 그랬나요? 야. 신대륙입니다. 와, 짱 많아. 또르바킴 간다. 분노. 어디야? 뭐야? 여기서 이미 올라와 있어. 아,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네? 싸우다 말고 뭐야? 아니 저건 다들 뒤로 물러서세요. 이 마물에는 사악한 기술이 걸려 있어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거의 다 죽일 뻔했는데 마카를.
와, 저런 게 되는데 여태까지 안 싸운 거야? 대단하다, 대단해. 저 양심이 정말 대단해. 야, 예쁘죠? 입구를 찾으셨군요. 바로 들어가죠. 문을 열겠습니다. 마법사 플러스 사제 진짜 최강의 직업이다. 발더스 게이트 2 DLC 최종 보스도 마법사 플러스 사제였잖아요. 진짜 개사기 직업이다. 타고난 머리가 좋아서 마법을 잘 쓰는데 신에게 선택받아서 기적까지 행사하는 미친 사기 직업. 다른 길이 어딘가에. 아, 이곳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유적은 저 너머에 있는 것 같군요. 길을 열겠습니다. 아, 진짜 세다. 날 대체 왜 데리고 다니는 거죠, 쟤는?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아름답습니다, 아주. 왠지 강한 보스 나올 것 같은 느낌 나네요. 얘보다 튜토리얼에 나왔던 녀석이 더 세 보이는 느낌. 아. 불러내느냐. 변신! 도망을 써야겠다. 잡은 건가? 와, 역시 진주인공 엄청 멋있게 등장해. 저 악마는 짙은 어둠을 두르고 있습니다. 빛으로 어둠을 소멸시켜야 해요. 와, 빛으로 이겨야 되는 건데 왜 날 보내서 고생만 시킨 거지?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뭐예요? 아니, 아, 세 번 잡으라고? 아이고, 아, 아. 제약하다 했어. 아마 네가 잡아주면 안 될까? 솔직히 나 없어도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분노도 없어 이제. 죽어라. 한 번 더 남았단 말인가? 너무 치사하잖아. 빛이 드는 곳. 황금 거울을 비춰주세요. 황금 거울을 비춰주세요. 암흑의 기운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비춰요? 아, 알은 뭘까요? 내려놓는 거겠지? 그렇지. 떼구르륵 도로로록 타아 하.
바로 태양권. 여기서 죽으면 아마 깃털 써가지고 부활하는 걸로 알아요. 아, 저것이 아크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열쇠군요. 수고했다. 아, 개치사해. 검의 인장은 내가 가져가자. 위험해요. 몸으로 막았었다니 어리석고. 안돼, 검의 인장은. 인간인 척하더니 결국 급할 때 악마의 힘인가. 인생을 넘겨줄 수는 없다. 근데 제 캐릭터는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와서 일어났어. 아싸, 내 거다 이제. 예이. 죄송합니다. 아마 여기 있었니? 저를 찾아주셨군요. 악마와 싸우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이곳에 있었습니다. 왜 여기 있는 거야? 분들이 걱정. 어디 보자. 아, 너무 징그러. 머리에 미묘하게 떠 있는 거 너무 징그럽고요. 자, 오, 이거 하면은 담력이랑 매력이 올라가는군요. 아, 오늘 이렇게 아, 로스트아크 시즌 2였습니다. 시즌 1이랑 비교해서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스토리가 1이랑 같은데. 저는 2로 바뀌면서 완전히 막 다 달라질 줄 알았는데, 하긴 뭐 다 달라지기에는 시즌 1이 이미 잘 만들었기 때문에 만렙 컨텐츠 같은 게 뭐 달라졌다거나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좀 더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로스트아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코로나니까 몸 조심하시고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뿅!